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 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 지표 등을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 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였습니다.